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나라 동전이나 지폐에는 여러 그림이 있는데 50원짜리엔 유일하게 벼가 그려져 있어. 과거 1968년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식량을 소재로 한 동전 발행을 권고했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인 벼를 그려넣었던 거야. 근데 구형 50원짜리에는 28개의 이상만 있었는데 1983년 이후 50원에는 43개의 이상이 있거든. 이건 우리나라가 1972년 통일벼라는 생산량이 높은 새로운 벼품종을 개발해서 쌀의 생산량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삭수를 늘렸다고 하더라고. 또 50원짜리는 엽전 마냥 가운데 구멍을 뚫으려 했었어. 1원과 100원, 500원이 모두 은색이니 헷갈리지 않게 하기도 하면서 언제지 절감도 하려고 했지. 그런데 기술력이 안 좋아져서 평범한 크기의 동전으로 탄생했어. 이렇게 탄생한 모양새는 미국의 니켈 5센트 동전과 유럽의 5센트 동전과 크기가 워낙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외국에선 막 섞여서 거래되기도 한데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있는 50원짜리는 옛날에 완전 핫한 동전이었거든. 특히 1980년대 초 서울을 중심으로 전자 오락실 게임이 핫해지면서 한 판 하는데 50원이 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1981년에 5, 10, 100원 동전이 10만 개 생산될 때 50원만 2,500만 개나 만들어졌어. 근데 50원짜리 구멍 안 뚫길 진짜 잘한 게 동전 구멍에 다들 실 묶어서 넣어.